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전차와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키로 했습니다. 역대 국산 무기 수출 최대 규모인 만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폴란드 정부가 K2 전차를 포함해 국산 무기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무기체계 도입 기본계약 체결의 일환으로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밝힌 도입 계약 규모는 우리 돈 약 19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역대 국산 무기 수출 최대 규모입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며 폴란드 FA-50 수출을 시작으로 FA-50 고객은 미래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 무기를 공급하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를 비롯한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전일 대비 1.60%, 한국항공우주는 1.66%, 한화시스템은 1.07%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현대로템은 장중 6%까지 상승했으나 단기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전일 대비 0.20% 하락했습니다. 나승두 SK증권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세를 보이던 방산주가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다만 대규모 수출 증가는 산업의 성장, 수익성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최종 결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폴란드의 국방비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 단기 납품이 아닌 최소 3에서 5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